헤이요! 힙합 레전드 스눕독의 저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 샌드박스 최고의 셀럽 중 한 분인 스눕독 형님의 저택이 알파 시즌 2의 경험으로 출시되었는데요. 먼저 오늘 이 저택의 프라이빗 파티부터 즐겨봅니다. 내면에 끓어오르는 소울을 불태우고 보니 은근 저택의 경비가 삼엄하네요. 오호라! 저택 왼편에는 병나발을 불고 있는 칼라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어찌된 일인지 사연을 물어보니 디안드레라는 남자친구랑 싸웠다네요. 남자친구가 약혼 반지 대신 NFT를 샀다고 싸운 거라는데 이 부분 일부 공감. 뭐 아무튼 도와달라고 하니 저택으로 들어가보죠. 입구를 지키는 분께서 진짜 스눕독의 팬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스눕독에 관한 문제를 내신다고요? 사실 퀴즈에 좀 약해서 학교 다닐 때도 1번으로 다 찍었었거든요. 스눕독 형님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경비원들이 다시 한번 막아섭니다. 이런 아무래도 아까 도와달라던 분을 좀 찾아가 봐야겠네요. 침대에 앉은 디안드레에게 말을 걸어보니 얘기가 다릅니다. 약혼 반지 살 돈을 마련하고자 스눕독에게 자신의 NFT를 판 거라고 하네요. 그럼 반지는요? 네? 여자친구가 설명도 안 듣고 화를 내서 홧김에 반지를 버렸다고요? 뭔 소리야? 일단 반지를 찾으러 쓰레기통을 뒤져봅시다. 아, 다행히 아직 수거에 가지 않았네요. 근데 이 반지가 NFT 한 개랑 교환할 정도라고요? 아니, BAYC4388번? 이걸 3.69 이더리움에 스눕독이 넘겼다고요? 아, 지금 시세가 117 이더리움? 아무튼 칼라에게 반지를 전해주며 스눕독 형님의 저택에서 있었던 해프닝은 마무리가 된 듯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저택 구경도 잘하고 커플의 해프닝도 해결하고 BAYC 판매설도 들었으니 뭐 나름 즐거운 파티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스눕독 형님의 메타버스 스눕버스를 기대하러 가네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다면 좆댓 구알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